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기약 분수, 이미 약분을 다 한 분수로 아이들이 이 분모에, 분모 분자에서 왜 2나 5가 나오면, 그죠? 없으면, 소수자 말에 순한 마디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게 없으면, 이게 나오면, 요것만 나오면, 그죠? 순한 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a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분의 1. 자, 1분의 1은, 1은, 그쵸? 상관없죠. 그냥 정수인데. 맞아요? 이게 특별분수예요. 이거는 특별분수. 1은. 1분의 a 하면 특별분수라고 그래요. 정수를 특별분수라고 하죠. 근데 2분의 1은 0점으로 딱 떨어지죠? 2분의 1은 0점으로 떨어져요. 3은 뭘로 가죠? 0.33333으로 해서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쵸. 순한 마디가 나오죠. 3이 있으면. 자, 4는 뭐라고요? 2처럼 똑 떨어져요. 2가 되기 때문에. 5는 뭐라고요? 0.5로 똑 떨어져요. 여기 2로 나누면, 0, 이거는 0.2로 똑 떨어져요. 맞나요? 네. 6은 안 돼요. 왜요? 3의 배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돼서. 2나 5 외의 숫자인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안 돼요. 맞아요? 또 뭐 있어요? 7은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소수기 때문에 무한소수로 계속 나눠줘요. 이거 안 되죠. 7. 8은 돼요. 왜? 2의 배수기 때문에. 9는 안 돼요. 3의 배수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2의 배수하고 2의 배수 되죠? 3 안 되죠? 2의 배수 되죠? 네. 5 되죠? 네. 그리고 3의 배수로 안 되죠? 그렇죠. 3의 배수로 안 되죠? 7 안 되죠? 소수가. 9 안 되죠? 2의 배수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2나 5가 들어가면 된다. 소인수분에 해서. 이것도 순수하게 2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2만 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자, 이 분모 아래에 소수라고 해도 안 돼요. 2도 3 소수, 3도 소수니까. 2나 5의 배수가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지만, 나눌 수 있지만, 3의 배수가 있으면 안 되고, 7의 배수가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나 5만 있으면, 그죠? 이렇게 0.3333처럼 안 되니까, 이게 나눠 떨어지죠. 또 2분의 0.5 이렇게 끝나죠. 순한 소수 안 나오죠. 무한 소수가. 네. 이거는 나오죠. 3의 배수랑. 네. 그렇죠. 그 3의 배수 안 되고 3의 배수 안 되고 3의 배수 안 되고 이렇게 10은 2나 5가 있는 거죠. 2에 5. 왜 그러면 2나 5냐? 2 곱하기 5면 10이 돼요. 그럼 진법이 달라서 자릿수가 옮겨지죠. 아? 그래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와 5의 배수로 만들고. 이 기약분수를 했을 때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하니까 나오는 게 나눠줘야 돼. 나눠줘서 8이 나오면 이렇게 소수로 써줘야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소수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모가 뭐라고요? 2하고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든지 7이든지 이게 들어가면 그쵸? 무한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해보면 간단한 건데 외워서 그래요. 2나 5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요? 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